패스로드 몸 부딪히지만 들어가지 못했고 베스크스 송교창 쪽으로 속공 올라갑니다. 아 덩크! 아 로드가 다가오면서 불구하고 덩크로 마무리. 아마 저 백보드 뱅크 레이업을 했으면 그 달려와서 브러시샷을 하려고 했는데 송교창 선수도 뭐 높이가 낮은 선수가 아니거든요. 네. 네. 자, 아, 결국은 모비스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. 송교창의 투핸 덩크. 연속으로만 KCC가 8득점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. 네. 송교창 선수가 고등학교 때 아주 연습 벌레였답니다. 네. 아, 하루에 네 번씩 코치가 말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. 아, 네. 확실히 그 개인 운동을 많이 한 선수는 또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농구를 잘할 수가 있어요.